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누가죠? 아, I can find.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내가 찾을 수 있다. 저는 찾을 수 있습니다. Find 뜻은 찾다 하다시죠. 양념식이에요. 오늘 자격 있고요.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Can I find? 내가 Can I find의 뜻은 그래서 제가 찾을 수 있나요? 묻는 말.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Where?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오케이. 그래서 그산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대답하는 사람은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그렇죠.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된다? 넘어? In the north of Korea.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산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답하는 거 완성됐네요. 그러면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Where can I find the mountain? 대답이 어떻게 된다? You can find it 그렇죠. 소리 내서 연습하는 티가 납니다.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north of Korea. 어이, 아저씨. 형 기다리기 지겨워? 오케이, 그다음 그섬독도 어딨나요? 그래서 그섬독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냥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하고 갔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딨나요? Where is it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island. 그렇죠. 독도 대신 왔죠. 그래서 그섬 독도는 어디 있나요? 그렇죠. Where is the island 독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디니는 뭐였는데? Where is it이었는데 그섬 독도는 어디 있나요는? 그렇죠. Where is the island 독도? 대답하는 사람은 The Island 독도 대신에 있을 수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독도는 한국의 동쪽에 있다. 그렇죠. It is in the east of Korea.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독도가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is the island 독도? Where is the island, Dokdo? 그랬더니 It is in the north of Korea. It is in the east of Korea.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그다음 저는 치과 의사 선생님 언제 만나봐야 됩니까? 누가다? I should see.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I see.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문장 완성. 그래서 치과에서 언제 만나봐야 됩니까?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오케이. 치과 약속 예약 언제 했는지 물어봤더니 내일 아침에 예약해놨대죠? 그래서 그렇죠. 내일 아침에가 그래서 뭐다? Tomorrow morning. 아, 그래서 치과 약속 언제 했는지, 예약 언제 했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When should I see the dentist? 그랬더니 내일 아침이야.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You should see the dentist tomorrow morning. 네, 계속해서 직업 묻기 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바로 가볼까요? 그쵸, what does your mom do? What does your mom do?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해보면 그녀가 한다라는 말이죠, 간단하게 하면. 그녀가 한다가 뭐였는데? She does였고,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고 does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한다를 그녀가 하니라는 말로 바꾸니까 뭐가 됐다? She do가 된 거죠. 여기다 뭘 하는지 묻고 싶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직업 묻는 표현이다. What does she do? She is a nurse. 그녀는 간호사다. She's a nurse.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미래에 뭐가 될 것이니? 누가다? You will be, 그렇죠. You will be의 뜻은 이렇게 will의 느낌이 없는데 그래서 넌 될 것이다죠.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Will you be? 그럼 문장 완성.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렇죠. 너는 미래 in the future에 뭐 될 거니?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래서 이 be 동사가 필요합니다. 되다란 뜻, 이다, 있다, 되다란 뜻도 됩니다.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될 거야. 그렇죠, pilot. 난 비행기 조종사 될 거야. I'll be a pilot. 비행기 조종사하고 무엇은 서로 짝을 이루죠? 오케이.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는 뭐 will be, 내가 될 거라 얘기할 땐 그렇죠, I will be. 여기에 I will be a pilot 뒤에 생략된 말은 I will be a pilot in the future 이런 말이 생략된 거예요. 어차피 상대방이 질문 속에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장래 희망 묻고 답하기.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What will you be in the future? 그랬더니 I'll be a pilot. I will be a pilot. 그래서 그 숲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쉬운 표현을 하면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어떻니? 그렇죠. How is it이죠. 그러면 그것 자리에 뭐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 숲을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 똑같이 그 숲은 어떻니? Forest. 됐습니까? 그 숲 어떤가요? How is the forest? 됐습니까? 숲이 어떤지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영화가 어떻니 하고 싶으면 How is the movie? 그렇지. 만약에 그 책이 어떤지 묻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바꿔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숲이 어떤지 묻고 있습니다. How is the forest? 그러면 the forest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대답이 어떻게 된다? Nice. 그렇죠. 그것은 매우 멋있단 말이지. 숲이 좋고 그 다음에 숲에 들어가면 시원하다, 여름에 있기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숲이 어떤지 묻고 답해볼까요? How is the forest? How is the forest? 그랬더니 It is very nice and cool. It is very nice and cool.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be 동사로 이렇게 nice의 뜻 어떠십니다. 어떤 멋진, cool도 어떠십니다. 어떤 서늘한.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is랑 합쳐지니까 서늘하다가 되는 거고, 매우 좋으니, very nice는 매우 좋은인데 얘까지 합치니까 매우 좋다, 매우 좋고, 그리고 서늘하다. 여기에는 and하고 cool 사이에는 it is가 숨어 있는 거예요.
It is very nice and it is cool. The forest station 계속 와줘. The forest is very nice and the forest is nice. The forest is cool 할 걸. is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반복된 it is는 두 번째는 생략해 버리는 그런 문장의 구조입니다. 오케이, 훌륭하게 잘 했고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잘 했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민준이는 원래대로 패드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동안 초등학교 문법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잘 마스터했어요. 문장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들 잘 익혔습니다. 묻는 말과 아니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 방법도 배웠고요.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태연 워시고요. 안녕히 가세요.